빌라입니다. 오늘은 제 아이디어 창고를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제가 ASMR 촬영할 때 어떤 컨텐츠를 하면 좋을지 메모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있는지 소개해드리고 짧게 하나하나씩 맛보기로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제 아이디어에서 여러분들이 이거 빨리 해주세요, 이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시면은 그 댓글을 보고 참고해서 영상 촬영을 할게요. 만약에 이걸 보시는 유튜버분들 제 아이디어 훔쳐가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사실 이 영상은 노션을 유료 광고를 배워먹고 있습니다. 노션이 뭔지 소개 조금만 해볼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ADHD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메모를 하지 않으면 기억이 마르게 휘발돼버려가지고 제가 메모를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아이폰 메모장을 썼거든요. 뿅.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그냥 메모장이다 보니까 포맷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되게 많이 아쉬웠거든요. 이참에 노션을 알게 된 김에 다 싹 옮겼거든요. 메모장뿐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약간 블로그 느낌으로 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노션 AI도 너무너무 잘 돼 있어서 맞춤법이나 문법 같은 것도 수정해줘서 너무 편하고 또 무엇보다도 디자인이 너무 깔끔하고 군더더기가 없잖아요. 약간 힙한 느낌. 꿀팁 딱 하나만 더 알려드리자면 노션 AI에 느려쓰기가 있어요. 느려쓰기. 자, 이런 멘트가 있다고 치면은 이거를 느려쓰기 하잖아요. 대박이죠. 제가 학생 때 노션 AI를 알고 있었다면 공부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했었을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워요. 돌아간다면 열공할 텐데. 제가 아직 노션 초보라 아주 기본적인 것만 다룰 수 있지만 점점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션은 누구나 무료로 사용 가능하고 학생분들은 학교 계정으로 가입하시면 프로 버전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밑에 더보기란에 바로 가기 주소를 두었으니까 한번 구경 가보세요.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 아이디어 리스트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제 아이디어 리스트인데요. 일단 이팅 먼저 봐볼까요? 이팅에는 이제 요리해서 먹기, 온술, 숭어밤 이렇게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당구루 ASMR이라고 직접 당구루 만들어서 먹는 영상 올렸었는데 이제 제조 과정은 입소리로 대체를 하고 먹는 거 이렇게 올렸었는데 되게 구독자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재밌었고 그래서 요리해서 먹는 것도 또 계속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온술하는 것도 해보고 싶더라고요. 저는 혼자서 술을 많이 마신다거나 술을 자주 마시는 스타일은 아닌데 유튜브에서 온술하는 사람들 영상 보면은 괜히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숭어밤은 그냥 회인데 숭어밤이라고 숭어 올땡가 아무튼 그렇댔는데 소리가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먹어보고 싶어요. 마이크 여기 있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말하게 돼서 웃기다. 지금 맛보기로 보여드릴 게 온술이거든요. 온술. 그래서 오늘 짜잔 맥주입니다. 온술하려고 사왔어요. 제가 술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술자리는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는 거의 안 먹다시피 술을 약간 맥주보다는 콜라를 더 좋아하는 스타일이지만 지금 낮 3시인데 맥주를 벌써 깠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소주를 진짜 싫어하거든요. 소주는 맛도 없고 약간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
맛있는 게 아니에요. 맛 있는 게 아니에요. 별로 맛 없어요. 신분들은 재밌어 하셨거든요.
예전에 썼던 마우스 소리는 이게 더 좋아요. 에너제틱입니다. 에너제틱.
시리즈 형광펜 그 다음에 여자 아이돌 노래 부르면서 리브일 발라주기 요거는 되게 다 제가 진짜 꼭 해보고 싶은 거고 제 구독자들 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씩 다 해볼게요. 제가 브러쉬 특집 하려고 이렇게 많이 샀거든요 브러쉬를. 다음에 브러쉬 특집을 꼭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각적 딩글만 좋아하시는지 아니면 시각적 딩글과 함께 이렇게 입소리 같이 하는 거 좋아하시는지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만 하면 그냥 심심하니까 소리를 콕콕콕콕콕콕콕콕콕콕 내주는 게 좋은지 알겠죠? 그리고 제가 은근히 안경이랑 선글라스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뭐랄까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이라고 하죠. 작업할 때나 컴퓨터 많이 할 때 끼는 안경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씌워줬다가 멀어지고 가까이 갔다가 멀어지고 가까이 갔다가 멀어지고 또 가까이 갔다가 멀어지고 가까이 갔다가 있어야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제 친구가 선물로 준 건데 진짜 안 어울리잖아요, 저랑. 그 다음에는 화면에 직접 발라주는 시리즈 형광펜. 이거는 어떤 컨셉을 해야 될지 고민이긴 한데 일어나서 해야겠다. 약간 공부 잘하는 애가 공부 알려주는 느낌으로 해야 되나? 생각보다 색이 안 나오네요. 이렇게 바르면 색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건 좀 더 연구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 아이돌 노래 부르면서 리브인 어떤 노래를 부를까 고민하다가 제가 최근에 제일 좋아했던 뉴진스의 ETA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한 번도 안 보여드린 리브인인데 어머머 얘 왜 안 움직이니? 어머머 이것도 이빨로 해야 되나? 불량품이에요. 됐다. 이거지. 아무래도 리브일은 역시 색깔이 있는 게 최고다. 이건 왜 안 나오니? 진짜 곤란하다 곤란해. 색깔 있는 걸로 바꿀게요. 역시 원조가 최고죠. 낭비하지만이 시 가는 은행 서둘러서 정리해 깨는 real bad 받아주면 안 돼 No you better trust me 답답해서 그래 저번에도 봤지만 너 없을 때 갱년기죠 긴 눈빛을 부리네 아주 눈부시게 어느새 우리 사이에 It's been totally lying, yeah. 내 생일 파티에 너만 못 온 그날 혜진이 감정 혼났던 그날 지원이가 여진이랑 헤어진 그날 걘 언제나 내가 없이 그날 넌 무슨 옷을 입고 그날 say you can go ever you like baby say what's up and I'm in the room on my side you can go ever you like What's a ETA? 또 하다 보니 주체할 수가 없네요. 죄송해요. 자, 그 다음은 수단데. 수단은 What's in my 땡땡땡 해가지고 뭐 가방, 파우치. 제가 요즘 수영하니까 수영 가방. 또 그리고 옛날 얘기 같은 거 과거 연애 썰 해달라고 말씀하신 분들 많아서 연애 썰도 물어보려고 하고 뭐 학교 다녔을 때 얘기 아니면은 뭐 제가 좋아하는 웹툰, 뮤지컬, 영화, 드라마 이런 것도 소개해보고요. 제 인스타 한번 둘러보기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 중에서 제 옛날 인스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인스타에 보관 처리해가지고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에게만 보여드리는 그런 사진들 보여드릴게요. 이것이 바로 저의 인스타입니다. 제 인스타에 보관함을 한번 가볼게요.
사진이 많은데요. 뭐부터 보여드릴까? 아이보이. 제가 아이보이 주는 영상인데. 아, 진짜 너무 싫다. 더러워. 그 다음에 또 뭐 보여드릴까? 재밌는 게 없을까? 이거. 러브다이브 주는 거. 아, 진짜 너무 더럽다. 아, 진짜. 주무신 분들한테 너무 눈뽕인가? 여기까지 제 아이디어 창고 아이디어 뱅크를 보여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소리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또 제가 재밌게 할 수 있는 영상 많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어떤 거 너무 좋을 것 같다, 이 부분이 제일 좋았다, 이렇게 타임스텝 찍어주셔서 말씀해주시면은 빠른 시일 내에 제가 준비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